건국대학교 간호학과는 1996년에 개설되어 올해 21주년을 맞이하였으며 간호에 대한 이론 및 실습 교육을 통해 능력과 인성을 갖춘 전문직 간호사 배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 9분의 우수한 역량을 갖춘 교수진과 열정을 지닌 학생들의 노력에 힘입어 건국대학교 간호학과 졸업생들은 매년 간호사 국가고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약 500여 명의 동문들은 학교 병원인 건국대학교 병원을 비롯하여 국내외 유수한 의료기관 및 학계에서 전문적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간호학과에 입학하여 공부하게 되는 세부 영역은 기초간호과학, 기본간호학, 성인간호학, 아동간호학, 노인간호학, 모성간호학, 정신간호학, 지역사회간호학 등이 있습니다. 1, 2학년 때는 주로 교양교과목과 기초간호, 기본간호 과목을 공부하고 3, 4학년부터는 이론과목과 임상간호 실습을 병행하게 됩니다. 건국대 간호학과 학생들은 졸업 후 주로 건국대학교 서울병원을 포함한 서울 시내 대형 종합병원의 병원 간호사로 취업하고 그 외에도 보건교사, 보건직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국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다양한 교내외 장학금 수혜 비율이 높습니다. 또한 서울의 870여 병상 규모의 상급 종합병원인 건국대학교 서울병원과 삼성서울병원, 지역사회보건소, 학교, 산업장, 정신보건센터 등 우수하고 다양한 실습기관에서 폭넓은 경험을 통해 학생들의 실무 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신이 해외봉사, 방학 미국 단기 연수, 해외 문화 탐방 등을 통해 미국, 중국, 베트남, 필리핀을 비롯하여 러시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세계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국제적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간호학과는 1학년 때 간호학 전공 수업을 위한 기초 지식을 배우고 2학년부터는 국가고시와 임상 간호를 준비하는 수업을 듣게 됩니다. 1학년 전공 수업을 통해 기초를 단단히 할 수 있어 2학년 때 심화된 간호학 전공 수업을 보다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어려운 용어로 이루어진 이론 수업이지만 교수님들께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내용에 비해 재미있고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전에서 겪으신 경험담을 들을 수 있어 수업 이외에도 병원에서 갖춰야 할 덕목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실습 또한 진짜 병실과 비슷한 환경에서 진행합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병원에서 실습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 좀 더 실습 상황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저는 1학년 때 배운 기초 지식을 가지고 2학년 때 직접 실습을 해보니 정말 재미있고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물론 힘들고 이해 안 가는 내용도 있지만 새롭고 흥미로운 주제들을 배우기 때문에 매일 지루하지 않고 기대가 됩니다. 우리 건국대학교 간호학과는 서울과 충주에 학교 병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대학의 간호학과 학생들에 비해 실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특히 건국대학교 서울병원은 다양한 진료과와 뛰어난 의료진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고위험 환자 간호 사례를 실습할 수 있고 다양한 진료과를 경험할 수 있어 상급 종합병원의 취업에 대해 대비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후배 간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선배들의 경험과 노하우들을 받을 기회가 많습니다. 학과 분위기는 항상 밝고 활발합니다. 그래도 수업 시간에는 그 누구보다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임하며 쉴 때에는 그 누구보다 즐겁고 알차게 시간을 보냅니다. 또한 서로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교우 관계나 선후배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어 모두가 서로를 의지하고 아끼며 지내고 있습니다. 학과 활동으로는 간호학과답게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미숙아 육아교실에서 봉사하는 도담도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봉사활동을 하는 어르신을 사랑하는 모임, 정신보건센터의 아동들과 1대1 멘토링을 하는 정신간호봉사를 하는 위드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건국대학교 간호학과는 봉사활동을 통해 서로 소통하는 마음을 나누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쿠브레인 같은 의학용어 학습동아리, 남학생 축구동아리인 FC 버팔로,
태권도 동아리인 파이팅 게일 등을 통해 지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체력도 키우며 다양한 그리고 보람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간호학과를 지원하시는 선생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부디 조금만 더 힘내셔서 자신이 향하고자 하는 길을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건국대 간호학과에서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간호는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휴먼 서비스입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잘 나을 수 있도록 돌보고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 간호를 하는 멋진 전문직입니다. 아픈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건강한 신체와 다른 사람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학생을 간호학과에 적합한 인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취업이 잘 된다는 다른 사람의 권유에 의해 간호학과를 진학하게 되면 간호학습뿐만 아니라 간호사로서의 업무를 해내기 어렵게 됩니다.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 건강한 신체를 갖추고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멋진 꿈을 꾸는 학생 여러분, 건국대학교 간호학과에 도전하세요. 멋진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이팅!